안녕하세요. 웹토크 신입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화 갤러리아 5가이즈로 쿨 갤러리아가 될 수 있을까? 피트 땅콩이 메인입니다. 자, 5가이즈가 이제 전국에 4개의 점포가 생겼는데요. 아직 지방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면 이제 경험해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서울역이나 고속터미널에도 생겼으니까요. 이제 뭐 지방에서 서울 올 일 있으면은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뭐 이걸 또 나쁜 눈초리로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뭔 오픈런을 해가지고 저렇게 새벽같이 저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근데 뭐 그게 불법은 아니니까. 그쵸? 그게 뭐 인스타에 올리고 싶어가지고 올리는 사람이든 진짜 먹고 싶어서 먹는 사람이든 네, 뭐 그거를 그게 뭐 욕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취미가 있잖아요, 다. 그래서 어쨌든 뭐 오픈런으로 항상 도배를 하고 지금 4개 점포가 그런 상황인데 이제 여기서 또 뭐 그 얘기도 처음에 있었어요. 코스트코 양재점이 지금 전 세계 매출 점포 1위 점포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뭐 아시아 담당하시는 그분이 뭐 양재점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인터뷰한 게 그 화두가 화제가 됐었잖아요. 눈물이 왜 나냐면 너무 잘 돼서 눈물이 난다고. 근데 거기에 이제 처음에 양파가 있었죠. 그렇죠? 아시다시피. 그 이케아 가면 몽당 연필이 있고.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뭐 그걸 갖고 저기 하시는 분도 많아요. 코스트코에 양파 다 가져가서 양파 없애고. 뭐 이케아에 갔더니 몽당 연필 다 빼가지고 몽당 연필 하나도 없고. 저기 5가지도 이제 땅콩 다 가져가서 땅콩 없을 거다. 근데 아직까지 땅콩이 동나진 않았더라고요. 항상 가면 땅콩 자루가 엄청나게 박스가 쌓여 있어요. 솔직히 땅콩을 그렇게 많이 먹기에는 제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땅콩 한 열 알 이상 먹으면 질려서 못 먹겠던데 목 맥혀서 그렇죠? 그걸 무슨 다람쥐도 아니고 얼마나 이게 입에다 녹아겠습니까? 어쨌든간에 뭐 코스트코 양파 같은 일은 아직 벌어지지 않았고요. 어쨌든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 얘기부터 하자면은 자 이게 실현될까 안 될까 이제 이게 왜냐면은 지금 갤러리아 백화점이 뭐 대전에도 있고 하나 타임월드 이제 압구정 갤러리아도 있는데 이게 명품 위주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 명품이면은 좀 불안기에도 강하고 이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명품관이라고 요즘에 저기 콧대 높게 장사해봐야 안 된다는 걸 여기서 보여준 거거든요. 변화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뭔가를. 그래서 이제 신세계 현대 롯데 뭐 나름 뭐 저기 뭐 부진한 점포도 있고 잘 되는 점포도 있지만 일단 뭔가 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하나는 아무 변화를 하려고 시도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 주얼 포 서울이라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디자인한 건 아니고요. 영국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이라고 구글의 저기 멋있는 구글 본사 그다음에 우리 지금 노들섬 2027년에 완공된대요. 노들섬을 뭐 자연파괴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게 이 사람은 공중정원을 좋아하더라고요. 노들섬도 지금 다 이렇게 공중정원 이런 식으로 약간 꽃잎 모양으로 해서 공중정원을 다 만드는 그런 게 지금 통과가 돼서 지금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토마스 헤더윅이 또 이런 거를 내가지고 지금 이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들어지려면 이제 뭐가 안전이라든가 뭔가 허가를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공중정원을 좋아하는 만큼 또 공중정원을 그리고 이게 모래시계 모양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바꾸면은 그렇죠. 뭔가 내용이 바뀌어야겠지만 일단 외관이 이렇게 바뀌면 약간 압구정의 랜드마크식으로 돼서 관광지로 또 될 수가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큰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인분당성 압구정 로데역. 우리 옛날 사람들이 이제 야 압구정 로데역에서 왜 내려? 압구정역에서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압구정 로데역이 옛날에 그 백투더 99학번 그 있잖아요. 저기 꽁트. 거기 보면 압구정역밖에 없었는데 압구정 로데역이 여기 생겼어요. 그게 수인 분당선인데 그거랑 연계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지하 광장을 만든다는 계획이 있고 중층하고 옥상층의 정원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주얼 폴 시티가 도시의 보석이잖아요. 갤러리아 백화점을 도시의 보석처럼 이렇게 만들겠다는. 일단 서울시에서 공모했는데 토마스 헤드 있게 통과가 됐어요. 만약 이게 실현이 된다면 그렇죠. 뭔가 부진 탈출의 어떤 저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멋있긴 합니다. 조감도만 보면 완전 와 대단해요.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갤러리아의 뭔가 변신의 단초가 된다. 그리고 이분이 토마스 헤드윅인데 이제 내년에 우리 서울 도시 건축 비엔날레가 열리거든요. 비엔날레 총감독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임명을 했어요. 이분이 지금 조금 수염 길러서 그렇지 나이가 많진 않아요. 근데 20대 때 이 토마스 헤더윅 스튜디오를 세워가지고 지금 전 세계의 어떤 굉장히 랜드마크로 불러지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디자인을 했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뭐 우리나라 건축사들을 왜 이렇게 뭐 저기 무시하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건축사들을 쓰고 뭐 이래야 되는데 왜 외국계 다 먹고 이러냐. 근데 뭐 이것도 경쟁이니까요. 그렇죠. 저런 어떤 뭐 공공기관에서 냈을 때 뭔가 딱 뇌리에 박히고 이런 뛰어난 뭔가를 찝어낸 사람이 가져가는 거니까 뭐 실력으로 봐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 비엔날레 총감독도 맡았고 그래서 갤러리아 백화점의 저 부분도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사진을 올려봤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바로 이거죠. 그래서 갤러리아 백화점이 뭐 저렇게 외관도 변하게 해보고 랜드마크로 된다면 또 변화가 있겠지만 당장 그 안에 있는 뭐 제품들이 막 크게 바뀌기는 어렵잖아요. 뭐가 뭐 크게 뭐 명품을 집어넣으면 뭐가 바뀌긴 하는데 거기는 원래 명품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다른 부분을 취하기가 어렵고요. 최근에 하는 사업이 이게 기대가 되고 있죠. 파이브 가이즈가 이제 그 처음에 강남역에 처음 생길 때 이 지금 천막이 쳐져 있던 부분인데 지금 4, 5점까지 생겼다고 했잖아요. 지금 6월 달에 1호점이 생겼고 5년 동안 15개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거든요. 그동안 이력이 얼마 안 되니까 좀 보고 지나갈게요. 이게 1호점이었고 그다음에 이 1호점을 지금 그 개점할 때 이 주요 인사분들이 다 오셨어요. 주요 인사분들이 다 오셨고 여기 밝게 웃고 계신 분 김동선 회장 아주 밝게. 왜냐하면 지금 원래 그 한화의 삼남이 있는데 약간 좀 그쵸 시끄러운 것도 좀 있었죠. 뭐 아시다시피 좀 그 회장님부터 좀 시끄러운 부분 많이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사고 얘기는 하기 싫어서. 자, 사고가 여러 개 있었는데 어쨌든 처음은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이 시도한 파이브 가이즈가 지금 외식 산업이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저렇게 밝은 것 같고. 자, 강남역이 생기고 이제 쭉쭉쭉쭉 생깁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의도에 생겼습니다. 여의도 생겼을 때도 여기 아까 전에 1호점 생겼을 때 오신 분들하고 거의 겹치거든요. 여기 파이브 가이즈에서 오신 분들 보면은 크리스 구차일드 파이브 가이즈 인터내셔널 디렉터분 오셨고 김동선 하나 갤러리아 전략본부장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은 점장님이 여기는 여자분이세요. 차지의 파이브 가이즈 2호점 점장님. 그래서 여의도 이게 이 개점할 때마다 이렇게 커팅식에 참여하고요. 자, 이건 이제 고속터미널역에 생긴 겁니다. 자, 그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역점. 그렇죠. 서울역점 생기고 이렇게 네 개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 이제 판교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교 경기도 주민분들 또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요. 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오픈런이 벌어졌던 현장들이고 뭐 이거를 눈꼴시 사나워 하시는 분들은 왜 저러고 있냐 하는데 자유니까요. 자, 너그럽게 봐 주시고. 자, 먹겠다는데 뭐 어쩝니까? 자, 그래서 1주년이 돼 가지고 1주년 케이크를 놓고 케이크 커팅식을 했습니다. 강남역점에서. 네, 이게 그거죠. 하이파이브 하고 있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이 파이브 가이즈 같은 경우는 해외에 매장을 오픈할 때 무조건 그 매장을 운영하는 독립회사를 세우는 게 조건이래요. 그래서 하나 갤러리아도 어쩔 수 없이 FG 코리아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게 100% 자회사고 하나 갤러리아가 100% 갖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손익현황이 딱 하나 나왔죠. 하나 나왔는데 이게 100만 1000만 억 10억이니까 99억. 지금 매출액이 100억 정도 최근에 나와 있어요. 근데 아직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인 상태. 그러니까 아무래도 초반에 이제 마케팅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겠죠. 설비나. 그래서 매출액은 지금 100억 정도 나왔는데 아직 적자 상태다. FG 코리아가 이렇습니다. 앞으로 뭐 그거 봐야겠죠. 올라가는 걸 봐야겠고요. 하나 갤러리아를 볼까요? 하나 갤러리아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연결 대상 종속회사 현황에 FG 코리아를 2023년 5월 달에 세우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강남역점 오픈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실질 지배력으로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의 자산 총액에 비해 10분의 1 정도 되어 있고, 여기 밑에 비노 갤러리아랑 하나 B&B 있죠. 이게 다 FM B 담당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 갤러리아는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백화점 사업을 하는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랑 FG 코리아 비노 갤러리 하나 B&B. 이게 전부 FMB, 푸드 앤 버버리지. 김동선 전략본부장이 여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지금 힘을 싣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정도 비중인가 봅시다. 이게 약간 거의 호텔 신라 수준이거든요. 뭐 일단 요거 봅시다. 여기는 뭘 하나 나와 있는데 여기죠. 이제 FG 코리아가 아까 파이브 가이즈 버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고, 비노 갤러리아는 와인 같은 거 수입해서 파는 거고, 하나 B&B는 사회 서비스를 주력으로 이것도 시금 사업 부분을 담당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사업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 갤러리아는. 자, 뒤로 가보면 이제 매출 구조를 보겠습니다. 네, 매출 구조가 거의
거의 저게 호텔신라예요. 호텔신라가 면세점 사업 부분이 90%가 넘고, 그렇죠? 나머지가 호텔 사업이 너무 한 자릿수라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아무리 그 망고빙수를 많이 팔아도. 여기도 똑같아요. 백화점 사업 매출 비중이 92%입니다. 그 식음료 사업에 이제 힘을 싣고 있지만 햄버거, 와인 등 했죠. 여기에 커피숍도 있어요. 커피숍도 있는데 그게 8%밖에 되지가 않는다. 지금 가격을 보면은 일단 가격을 올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보는 사람에 따라 틀린데 일단 가장 기본 단품 햄버거가 13,400원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에 뭐 그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가봤는데 그거 가격 봤더니 이게 비싸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솔직히. 그렇죠? 너무 올라가지고 일반 햄버거도.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나가서 베이컨 치즈버거가 뭐 제일 인기 있다고 하던데요. 전 베이컨 치즈버거 안 먹어봤는데 17,4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화점하고 식음료 매출액이 지금 나와 있고요. 자, 1기가 맨 처음에 생겼을 때고 지금 2기에 반기가 나와 있죠. 반기가 나와 있고 지금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이제 8%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니까 햄버거 와인 부분이 상품은 그냥 사와서 판 거고요. 제품은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이 마진이 좋아요. 이게 제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그렇죠? 제품을 많이 팔아야 된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브가이즈 여기를 봅시다. 식음료 부분이 이 파이브가이즈 직영사업장을 통한 오프라인 판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한 커피숍이 이거예요. 빈스앤베리즈 직영사업장을 통한 오프라인 판매, 요거를 늘리겠다. 그래서 판매 전략은 이겁니다. 미국 현지 오리지널리티를 극대화하겠다. 오리지널리티를 극대화하는 부분이 조금 더 남았나 봐요, 지금. 뭐 이거 감자튀김이 느끼하신다는 분 계셨는데 땅콩 기름으로 튀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느끼한 것 같아요. 고객 니즈 파악을 통한 신규 상품 개발 및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게 판매 전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인 부분은 아직 좀 올라오지 못한 것 같아요. 수면 위로.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분이 설립자신데 자 파이브 가이즈가 왜 그 파이브 가이즈일까? 왜 여자가 있었으면 가이즈가 아니었겠죠. 처음에 이제 아들이 4명이 있었고 어떻게 이게 또 이제 아들 난 분은 아들만 낳아요. 딸 많은 집안은 딸만 나오고 참 이게 불공평해. 그렇죠? 이게 네 명의 아들이 있었고 처음에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이게 5명 이제 운영하다가 이제 또 늦둥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또 아들이 나왔어. 아들 딸 안 나고 아들 아들이 나왔어. 그래서 그 이제 아들이 이제 막둥이가 크니까 아버지는 이제 늙었죠. 그래서 이제 오형제 독수리 오형제처럼 그걸 또 파이브 가이즈를 한 거예요. 어쨌든 그 남자밖에 없어요 집안에. 그래서 파이브 가이즈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역사가 전해지고 있다. 파이브 가이즈 옛날. 야, 근데 이게 좀 좋은 거를 해놓지 파이브 가이즈 본사 홈페이지일 건데 화질이 너무 안 좋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진도 좀 올려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파이브 가이즈가 그런 뜻이다. 그래서 여기서 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 삼남. 그렇죠. 쓰리 가이즈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승현 회장님까지 하면은 포 가이즈죠. 되게 유사합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남자들끼리 한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듭형은 이겁니다. 파이브 가이즈도 쓰리 가이즈도 형제는 용감하다.